여러분은 함안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가야 6국 가운데 한 나라였던 아라가야와 그 역사가 남아있는 마리산 고분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도 그렇지만 함안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하는 이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함안 하면 많은 분들이 마리산 고분군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함안에는 이 아름다운 정자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역사 탐방은 정자를 중심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와 동행할 짝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해설을 해주실 김헌주 대표님과 우리 무학여중 3학년 김현경 친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함안에서도 역사를 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출발 외치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함안 칠원면 무길이 마을회관 뒤에 있는 이곳, 경상남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주씨고가인데요. 이 집에 자그마하게 함께 있는 정원을 무기연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함안 역사탐방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무기연당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뒤에 있는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대체 이 정원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정도 전인 1730년대 내지 175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꽤 오래됐네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이 정원의 주인도 혹시 있나요? 정원의 조성한 분의 성함이 주재성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여기에 자기 마을에 이제 조용하게 숨어서 지내기 위해서 이 정원을 조성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숨어서 지내고 싶어 하셨나요?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1728년에 이 경남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주재성이라는 분이 많은 재산을 내놓고 곡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임금은 그 충성을 인정하고 이제 벼슬을 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벼슬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본인도 별로 이제 뜻이 없었지만 조정에서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는 충성을 했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기다가 이제 자기 당신의 집안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지냈습니다. 무기연당은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자그마하되 답답하지 않고 고요하되 심심하지 않는 매력을 지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듣기로 이곳 무기연당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정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원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이제 전라도에 가면은 이제 담양에 소세원이 있고 경상도에 오면은 함안에 무기연당이 있는데 이제 소세원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가서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함안의 무기연당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전문가들은 손꼽는데도 이제 대중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사는 분들이 이 지역을 그런 식으로 좀 찾아와서 학생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벽이 자리 잡은 정자, 바로 동산정인데요. 뒤는 산림이 울창한 동지산이 품고 앞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여왕천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사대부들이 학문 연구에 힘쓰고자 정자를 이용했던 당시를 엿볼 수 있다는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함안 동산정입니다. 여기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요, 정말 최고인데요. 어떻게 대표님, 예.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건가요? 동산정 하면은 사실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이 동산정이 사실은 함안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정자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는 정자라 그러고 어떤 거는 누각이라 그러는데 누각이랑 정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헷갈려요, 저도. 예. 그냥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정자는 조금 작고 누각은 크고 그 다음에 정자는 또 1층이고
누각은 또 2층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각은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서 공립으로 만든 경우가 많고 유청자는 개인이 사사로 만든 경우가 많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지어진 함안 읍성터로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읍성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지만 민가 사이사이에 쌓여져 있는 성벽의 흔적을 더듬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함안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함안 읍성입니다. 대표님, 예. 그런데 이 성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산에 있으면은 산성, 그리고 읍에 있으면 보통 읍성 이렇게 되는데 읍성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그런 데 있으면 도성. 그 도성 안에서도 왕궁을 둘러싸고 있으면 왕궁, 왕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읍, 산성, 읍성, 도성 뭐 이런 정도 구분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함안 읍성을 찾아오긴 했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읍성의 흔적이 그냥 여기 그 주민분들 사시는 집인 것 같은데 흔적이 남아 있나요? 아 예. 지금 함안군의 중심은 가야읍입니다. 근데 옛날 조선 시대에는 여기 함안면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함안읍성인데 그게 이제 많은 경우 허물어지고 메워지고 이래가지고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골목길 자체가 네. 당시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 예. 이곳이요? 예, 예. 그 이쪽은 이제 그 읍성, 성곽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 여기는 성곽 앞에 파서 만들었던 도랑, 그걸 해자라 그러죠. 해자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수구처럼 이렇게 이제 저 뒤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물길이 나 있는 거죠. 예. 함안 읍성은 조선 초기의 축성 기법과 외구에 맞선 이 시기의 방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비록 그 형태는 온전하지 않으나 이 공간 곳곳에 남아 지금까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벽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돌들을 쌓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다란 돌들,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죠. 이런 돌들을 바위라고 할 수 있죠. 바위들을 쌓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정도 크기의 이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생김새라든지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업성이 잘 남아있는 다른 지역에 가도 보기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보이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삶의 터전 위에 흘러온 역사와 시간.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던 유적지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가 함안을 고고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역사탐방, 오늘은 함안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안을 둘러보면서 앞으로는 함안 하면 마리산 고분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자들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다양한 함안에 숨어있는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